주름살 잡는 배터링인데요. 하루에 15분만 투자하면 주름이 싹다 없어진대요. 김정수 씨 웃어보세요. 어, 주름 너너 조혜련 씨. 어우, 주름 대박이에요. 제가 지금 뉴요커들에게 아주 인기 만발인 보톡스 없이 주름 잡는 방법 지금 공개할 거예요. 하루에 15분! 15분만 투자하면? 네, 말도 안 될 것 같죠? 네. 한번 오늘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아, 진짜로? 자. 오~ 자. 오~ 준비되셨나요? 자, 네. 뉴요커들의 비법 공개하겠습니다. 가봐! 하루 15분 투자로 주름살 없는 나로 새로 태어난다. 내가 바로 주름살 잡는 배트걸. 배트걸과 함께 해줄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걸스 지혜 앤 해리. 자, 주름 보톡스 없이도 하루 15분만 해서 주름을 잡을 수 있는 원숭이 자세. 자, 들어갈 거예요. 자, 손을 내려주시고 여기서 호흡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톡스 없이 잔주름이 없어지고요. 피가 쫙 메꿔지는 느낌. 여기서 척추까지 늘려볼까요? 자, 바닥을 잡으시고 진짜 왼쪽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한 바퀴. 자, 손을 놔주세요. 돌아가죠. 주름살 잡는 첫 번째 자세. 바로 원숭이 자세입니다. 아하, 이제 척추를 쭉 늘려주는 스카이다이빙 자세로 가겠습니다. 잡아딱 잡아주시고 왼쪽 다리 쭉 스트레치, 오른쪽 다리 쭉 스트레치. 자, 여기서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 볼까요? 조금만 더. 자, 여기서 손을 옆에 붙여주세요. 자, 여기는, 자, 여기는 하늘을 날고 있어요. 자, 어때요 기분? 너무 좋죠? 자, 여기서 다 손을 벌려주고 다리를 벌려주면, 자, 우리는 진짜 하늘에 날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척추가 쭉 늘어나고요. 잔주름이 팍팍 메꿔집니다. 자, 여기서 한번 다리 내리고, 자, 손을 내리고, 네,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힙업도 필요하시죠? 자, 왼다리 그대로 빼서 쫙 스트레칭 시켜주시면서 엉덩이 위로, 위로, 뒤로, 뒤로 돌려서 꺾어주신 다음에, 자, 오른손으로 잡아주세요, 다리를. 자, 왼손으로 또 잡아주세요. 그래서 고개를 뒤로 하고 쭉 늘려주시면, 자, 50견 예방이 됩니다. 50견 김병태 씨, 50견 예방하셔야지요. 예. 자, 쭉. 아파요. 아니, 근데 선생님, 목에 이게 핏줄이 쓰는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머리에 지금 피가 몰리고 있는 증거인데요. 아주 좋아요. 자, 여기서 다시 손 내리고, 자, 쭉 다시 스트레치 한 다음에 다시 꺾어서 제자리로. 지혜 씨, 혜리 씨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 네, 자, 쭉. 자, 쭉. 이게 얼굴이 점점 피가 쏠리면서 빨개지는 것 같으면서 운동이 되는 것 같긴 하지만, 이걸 처음에 했을 때 사람들 미쳤구나, 왜 이렇게 거꾸로 뒤집고 있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제가 그대로 생각했어요. 저게 무슨 짓이지? 그렇죠. 그런데 딱 제가 한번 해보고 나서 몸이 개운해지고, 그 다음에 난 이걸 또 해야겠다. 한국인들에게 전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인에게는 원래 자격증을 주지 않았어요. 그들의 규정은 반중력 요가 협회, 미국의 그 협회가 있는데요. 그쪽에서는 북미나 아니면은 호주, 그리고 또 EU, 그래서 영어권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만 자격증을 주는데, 제가 이메일을 보냈죠. 내는, 나는 왜 안 돼? 이렇게 물었어요. 내는 왜 안 돼? 내는 왜 안 내러? 내는 지방에서 오셨구나. 내는 뭐가 부족한데? 왜 안 돼?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뿡 날아갔죠. 그래서 안녕 그랬더니, 어머, 너가 왔니? 그래, 너는 정말 열정이 가득하구나. 아하. 정말 너 같은 사람이 이걸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들고 온 겁니다. 자격증을 땄어요. 대단했어요. 자, 정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보톡스 없이도 15분만 투자하시면 이렇게 운동이 되면서 쫙 얼굴에 있는 주름도 펴지고, 그리고 혈액순환도 되고, 모발에도 많은 자극을 주면서 좋겠다. 그리고 척추도 쭉, 쇄골도 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바른 자세. 이것은요, 크리스토퍼 해리슨이라는 미국의 전미 기계체조 대표 선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병을 앓게 됐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